양지 바른 곳에선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꽃나무에서는 알록달록 화사한 봄꽃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불어오는 봄 향기와 함께 매일이 시작과도 같은 설레임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9년 3월 마지막 주 주향 영상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목회자문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해당되시는 분들은 3층 새가족실로 모여주세요. 새가족 교육은 없습니다. 바나바와 해당 목장에서는 새가족들을 4층 식당으로 잘 안내해주세요. 오늘 오후 예배는 중부감리교회 홍광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삼남성교회에서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28일 바자회를 앞두고 선교회에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한쪽에 방치되어 있는 소품이나 장신구, 옷장 구석에 자리 차지하고 있는 옷, 혹은 신발장에서 잠자고 있는 신발, 어떤 것도 좋습니다. 나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은 손세용 성도님, 배나영 집사님 가정에서 기적의 21을 통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맛있는 점심 식사로 섬겨주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 꽃꽂이는 박옥분 집사님과 박준영, 박예찬, 박한성 삼형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시는 지향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9 3월 넷째 주 주일 풍경 함께 보실까요? 장완석 성도님, 오진희 성도님, 오덕진 성도님, 느이 성도님, 그리고 김난희 청년 모두 환영합니다.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뜨거운 예배의 현장 함께 보시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특별히 지난주는 기적의 21이 은혜 중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룩으로 가는 두 날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훈련받는 그 현장.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그리고 어린이 제자 양육반이 종강을 하였네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습 함께 보시죠. 복음의 힘을 알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이곳은 주향입니다.